우선 그, 이 그림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걸 이해하니? 뭔 얘기가 있었어? 지난주에 비디오를 봤더니 내가 이 그림을 갖고서 무슨 설명을 합니다. 멀티 프로세싱을 얘기하지? 멀티태스킹이나 멀티 프로세싱을 얘기한다. 근데 멀티 프로세싱이나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내 것 같다는 문제가 뭐니?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멀티코어 IP죠. 그래요. 옛날 CPU. 옛날 CPU는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동시에 생각을 하냐고. 정말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생각 짧게 하다가 다른 생각 짧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도 동시 병렬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야. 멀티태스킹도 하나기 때문에. 그치? 근데 멀티태스킹이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해? 그렇지. 야, 역시 예술의 효과는 있다. 각각 장치에, 예를 들면 CPU, CPU는 워낙에 자기 CPU가 있으니까, 메인 CPU니까 이게 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VGA의 CPU 있니? 있지. 새끼 CPU가 조그만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얘 스스로가, 예를 들어 CPU가, 너머리 큰 일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데이터를 버퍼에 채워놓고, 버퍼가 어딨어? 버퍼는 여러 군데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메모리를 버퍼로 쓸 수도 있어. 오디오 카드에도 버퍼가 작은 게 있고, 디스크에도 당연히 버퍼가 있고, 배터리는 버퍼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 메모리에 있는 어떤 사람 그림을, 또는 사람 그림을 VGA로 해서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붙였잖아. 이렇게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자면, 그치? 이거를 예를 들어서 VGA한테 포인터를 넘겨서, 포인트를 넘겨서 네가 이 사람 그림을 모니터에 이렇게 사람 그림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새끼 CPU가 딱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작업은 CPU가 스스로 연산하는 작업과 동시병렬로 일어나. 정말로 동시병렬로 일어나. 그래서 이 CPU 작업과 컴퓨테이션 작업과 VGA의 디스플레이하는 작업은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린터가 하나 있다고 쳐. 이렇게 프린터가 이렇게 나오면 이 프린터도 버퍼가 있지. 버퍼가 있어서 어떻게 하니? CPU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프린트를 하게 이렇게 버퍼를 채워놓고 또 그 다음에 1단계가 2단계를 CPU한테 프린터에 있는 CPU에다가 너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를 해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 그치?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어셈블리 시간 내지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면 얘 CPU가 하는 일은 너 이 데이터를 버퍼에 옮겨. 어떻게 옮겨? 옮기라고 그러면 이 메인 메모리 있는 데이터가 쫙 해서 저쪽에 프린터에 버퍼 속에 들어가야지. 프린터 속에도 메모리 있지. 버퍼로 쭉 옮긴다. 그치? 또 옮기는 걸 뭐라 그래? 트랜스 비슷해. 페리페럴이 그 저기 주변 장치가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가져오는 거지. CPU로 변경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작용이 없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데이터가 좀 있잖아. 그러면 이 CPU가 모든 일을 기본적으로 CPU가 하니까 CPU가 이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자기 포커를 집어넣고 한 바이트를 조그만 한 바이트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얘를 이쪽 포커에 또 바이트를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루프를 돌면서 그 다음 바이트를 가져와서 자기 포커에 넣고 또 저쪽으로 가지. 이거는 무한히 뭐 예를 들어서 1K만큼 1000번 반복하면 1K 데이터가 옮겨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저 이 메인 메모리 있는 데이터가 저 프린터 버퍼로 옮겨가. 아주 정상적으로. 그게 어셈블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뭐라고? 손 들고 얘기해봐. 뭐라고? 틀리면 대답도 괜찮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맞아. 또. 왜 이게 주어 얘기해요? 뭐가 효율적이잖아. 효율적이지 않은 거 맞아. 두 길이가 속도 차이가 나서 시트는 무지 빠르고 프린터는 무지 느리다. 맞아. 다마스코. 비효율적인 것도 맞아. 또. 그렇지. CPU가 또 다른 일을 못해. 쓸데없는, 쓸데없다라기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CPU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CPU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옳지. 지금 얘기했던 게 다 맞아. 그런 이유로 인해서 CPU는 이 데이터를 카피, 단순 카피하는 일을 안 하고 싶고 누구한테 시키고 싶어? 이 프린터라. 프린터에 작은 CPU가 있으니 이 CPU한테 네가 이 메모리의 어느 주소부터 몇 개 바이트를 네가 가져가라고 제가 얘한테 명령을 내려놓으면 지가 이쪽 새끼 CPU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되지. 그러면 그 사이에 CPU는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니까 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병렬로 이루어지잖아. 이러한 작용을 뭐라 그래? 그렇지? 누구니? 이뻐. 이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 너들 배웠던 거지? DMA라고 얘기를 들어봤지? 이렇게 했다, 그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배웠나? 안 배웠어? 그럼 DMA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이게 이런 작용이 이런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 그 주변 장치에 새끼 CPU를 붙여놓는 이유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오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에도 새끼 CPU가 있고 CPU가 있으면 대부분의 저 버프가 있어요. 버프가 버프는 뭘로 만들어? 메모리로 만들어. 그치? 그러니까 VJ 카드에도 새끼 CPU가 있고 버프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으면 이게 저절로 뭔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치? 사람은 불행하게도 CPU 하나밖에 없어서 이 사지를 움직이는 것도 다 타임쉐어링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깝깝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에도 작은 새끼 CPU가 있고 다리에도 CPU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게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DMA라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다. 그치? 잘 기억해. 새끼 CPU로 하여금 메인 CPU와 무관하게 스스로 뭔가 작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큰 명령어와 큰 데이터만 넘겨주면 이 새끼 CPU가 스스로 뭔가 작동을 메인 CPU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60명이 있는데, 그치? 머리가 내 머리 하나만 쓰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너들은 전부 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지. 바보 같은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몸뚱이에 머리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사람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야.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제가 나랑 다른 생각을 하면 쟤는 바보다, 나만 못해 이렇게 생각하니. 그게 내 머리만 쓰고 상대방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어릴 때 저렇게 생각이야. 근데 그게 아니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나한테 도움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상대가 생각을 해주거든.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긴 얼굴이 상대가 있으니까 그게 이쁜 거야. 전부 다 나랑 똑같이 생겼으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는 거야. 나와 말이 다를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DMA라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 뒤에 이렇게 스피커가 붙었잖아. 그치? 스피커가 붙어서 소리가 나는데 CPU가 오디오에다가 소리를 내는 것도 똑같다. 그치? 데이터를 노래 한 곡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시작을 해라, 플레이를 해라 라는 명령만 내리면 저기 오디오 카드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노래를 할 때까지. 어째?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지난주에도 CPU 카드 디스크에 위에 표출로 봤지. 여기 CPU가 붙어 있고, 또 버프가 붙어 있고, 실제로 물리적인 이렇게 디스크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얘가 일회시키는 걸 똑같아요. 맞지?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볼 텐데, 너 시험 좀 문제 줄 테니까 너 시험 한 시간 봐. 라고 명령만 내리면, 시험 명령과 시험지를 같이 주면 이 친구는 한 시간 동안 시험을 보지. 그랑 얘가 똑같이 놀지.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려면 항상 명령어와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같이 붙어가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셈블러 배울 때 어셈블러 안 들은 사람 있어. 근데 얘 통신과 학생은 왜? 흔들어 봐. 통신과. 어? 너니? 예, 아, 맞다. 어셈블러 들었니? 예, 들었습니다. 오케이. 어셈블리 오. 랭귀지, 인스트럭션 하나, 명령 하나의 가장 단순한 구조가 뭐지? 응? 어셈블리 어가 어떻게 구성됐어? 예를 들어서, move A0, 뭐 이렇게 하지. A0의 어셈블러, 저기, 어큐뮬레이터 있는 데이터 내용을 어딘가 올려 옮겨라. 예를 들어서 3000, 이렇게 하잖아. 그지? 0x 3000, 이렇게 하면, 어큐뮬레이터라는 레지스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정번지의 메모리에다가 옮겨라 이런 뜻이야. 그치? 이 어큐뮬레이터가 여기 있으면 이 내용을 이리 옮겨라는 뜻이야. 이 구조가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너들이 아는 것 중에 더 롤레벨이 없다. 이게 가장 롤레벨의 명령어잖아. 전산으로서는. 그치? 이 구조가 어떻게 됐어? 명령어와 일파로 됐단 말이야. 약간 이 친구한테 내가 너 시험 문제 줄 테니까 한 시간 후에 시험 봐. 라는 건 똑같지? 시험 봐라는 명령어와 시험지 주는 거랑 저 구조가 뭐가 다른 게 똑같지? 모든 전사가 이 원리야. 이게 가장 롤레벨의 그 기본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면 이 프린시플은 어디서 나왔어? 명령어와 데이터 조합이야. 그치? 이거 명령어와 데이터를 주면서 명령을 주면 모든 일이 수행될 것이라는 게 전산이야.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치? 명령어만 줘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없이 명령어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응?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No operation.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데이터가 필요 없다, 그치? No op이라는 게 있지? 응? No op. 이 명령어 봤어? 인터넷 명령에 이런 게 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CPU가 놀아라는 뜻이다. 전기 먹지 말고. 미니멈, No op. 그치?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컴퓨터 명령어의 구조를, 명령어의 구조나 컴퓨터 랭귀지의 구조나, 이게 C 같은 비교적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랭귀지나 HTML처럼 굉장히 HTML 좀 봐요. HTML은 이게 데이터 구조,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산의 원리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요리해라는 뜻이야. 응? 김치 갖고서 뭘 하니? 김치찌개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김치를 생각나. 김치와 물과 열을 하면 김치찌개가 되지. 그럼 똑같아. 밥을 갖고, 쌀을 갖고서 밥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잖아. 밥해라 쌀. 이렇게 하면은 쌀밥이 되고, 밥해라 머리 이러면 머리밥이 되지. 그 구조나 저 구조나 똑같지. 얼마나 편안해. 그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셈블리를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다 자르고 핵심만 요약하면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떤 명령어와 어떤 데이터 조합을 주면은 이 컴퓨터 내지는 CPU가 일을 하겠구나 하는 거를 알면, 그거는 이제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만 더 하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 됐니? 자, 그러면 이 명령어와 데이터 조합이면 다 된다는 이 놀라운 일이야. 그치? 엄청 놀라운 일이다. 이거를 누가 처음 알아냈어? 어? 튜링이다. 야, 저 똑똑한 친구야.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 아저씨가 1940년도에 이게 이제
그 아저씨가 원래 독일이랑 영국이랑 2차 대전 때 싸움하는데 암호 해독자야, 수학자인데, 이거를 암호 해독을 수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깜깜하잖아.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고 만든 게 최초의 컴퓨터다, 그지? 그게 튜링을 준 요신이야. 앨런. 아, 이 아저씨 이름은 잃어버리지 마라. 앨런 튜링인데, 이 사람이 만든 암호 해독기의 기계 이름이 튜링 머신이야. 그 튜링 머신이 지금 우리의 컴퓨터란 말이야. 혹시, 너는 알아? 튜링 머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응? 뭐가 필요해? 미니머. 그 테이프로 막고 컨트롤을 만든데, 테이프가 하는 일은 뭐고 컨트롤 유닛이 하는 일은 원리만 내가 뭐에 질문하는 거 원리야. 테이프 쓰고 왜 하니? 패치미야. 넌 내 강의 들었니? 아, 그러지 않구나. 여기서 저 친구 답이 너 이름 뭐냐? 이름 뭐냐? 범채니? 상현이야? 상면인데 어떻게 내 강의 들어? 어? 인터넷 봤어? 공부를 엄청 했구나. 쟤는 봐. 우리 같이 자극 받자. 벌써 숲 앞에까지 비디오까지 다 보고 들어온 친구가 있다. 응? 같이 좀 같이 해. 상대전이라는 용어이 중요해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 State Transition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State Transition이라는데, 상태가 바뀐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밥이 쌀이 밥이 되고, 그치? 거꾸로는 안 된다, 그치? 한 번 된 밥은 다시 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게 반방향으로만 움직여서 그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무식하게 하려면 S0가 S1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웃는 날을 때리면 울지. 때린다는 그 액션이 들어가서 상태 처리가 된 거야, 그지? 또 우는 아이를 사탕을 주면 웃지. 그게 역반응이야. 이거는 가역반응이어서. 그러니까 우는 애를 사탕을 주면 웃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상태천이야. 그래서 상태천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상태란 말은 이 상태.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이렇게 뱅뱅 돌지. 안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 상태란 거는 유지를 해야 되거든. 유지를 기본적으로 가만히 유지하고 어떤 외부 액션이 들어오면 상태가 다른 반 상태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게 상태 천의의 기본 개념인데,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유지돼? 저장을 해야 돼.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메모리가 컴퓨터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저장하는 방법이 메모리가 없으면 어떻게?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지? 구멍을 뚫어서. 그게 테이프야. 그래서 튜링 머신에서 테이프가 최초로 사용하게 되더라고. 튜링 머신에 테이프가 그냥 있어서가 아니고, 놀라운 이 천재는 자기가 상태 천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종이에다가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상태값을 표시를 합니다. 놀랍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컨덕터가 없으면 상태를 저장 못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상태값을 어떻게 저장했어? 글자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공자님은 적었었어. 그것도 상태 값을 저장하는 거지. 기본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컴퓨터에, 이게 튜닝 머신보다 더 내려갈 데는 없다. 이게 가장 밑바닥이고, 튜닝 머신으로부터 폰 노이만 머신이란 그 이 명령어 플러스 데이터의 명령어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명령어 하나를 갖고서 쓰려니까 불편해서 만든 것이 명령어를 여러 개 붙여서 코프 랭귀지 만든 게 C 랭귀지고, 그치? C 랭귀지를 한, 수천 라인을 짜면, 한 만 라인 정도 짜면 훌륭한 OS가 만들죠. 오늘까지는. 그게 OS야. 됐니?
굉장히 많이 알았다. 그치? 불과 우리 반 시간 만에. 이게 기 원리 난 알면 4학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면, 야, 이놈의 컴퓨터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계속 의문을 갖다가 지쳐서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손으로 봐. 알아들었네. 물어볼까? 아, 민사사태? 빨리 물어. 우리 문 대표님 다 이해했어? 이전에 알던 거랑 각태 달라. 한번 총정리 됐니? 저 두번 안개가 아저씨. 너 이해됐어? 이해, 이전에 몰랐던 게 뭔지 뭐가 이해됐어? 아시는 말을 더 해. 자꾸 더 말, 더 긴 얘기해. 나한테 단어 던지지 마. DMA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자받니? D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명령어라는 걸 알았지? 명령어가, 이게 루프가 보면, 1수 1회 땡땡, 루프를, 예를 들어서 1K만큼 돌리면 1K 바이트가 전송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쉽지? 무지 쉬워. 전산은 결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적게 할 뿐이야. 또 물어봐. DMA 알았고, DMA가 알면 이게 DMA가 단순히 프린터와 메인메모리 사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모든 이 페리를 간에 새끼 CPU로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지 스스로가 알아서 지 스스로 가는지 CPU가 내린 큰 명령어를 열심히 수행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60명한테 지금 내리는 명령어가 뭐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추상적인 명령어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게을리 하는 놈도 있고 열심히 하는 놈도 있으니까 차별이 되는 거야. 알았지? 열심히 공부해라. 뭐를? OS를. 언제 동안? 하나 정도 동안. 오루프를 딱 세 개만 주면은 이 명령어를 열심히 수행하면 여러분들은 OS도 오사가 되는 거야. 불과 한 끼 동안에. 그거를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그지? 아, 너들은 나의 캐릭터를. 또, 자, 다 했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구조가 시스템 보스에다가 이렇게 줄줄이 매달아 놨기 때문에, 포도송이, 포도 줄기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매달아 있는데, 매달려 있는데, 포도 알 속에 하나의 CPU가 있고, 하나의 새끼 CPU가 있고, 하나의 버퍼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빈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컴퓨터 구조와, 이런 멀티태스킹이 되도록 하는 일이 OS가 한다. 이런 얘기야. OS가 안 하면 누가 해? 앱이 해야 되니까 앱 짜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그래서 앱들의 공통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를 옮기거나 멀티태스킹을 시키거나 하는 거는 모든 앱들이 OS가 안 해주면 다 따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공통으로 잘라놓은 것이 OS다. 그래서 OS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하는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자, 이제 이게 컴퓨터 구조 시간에 컴퓨터 구조 시간에 이거 하나 끼고 오는 거야. 그치? 이미 뭐 이거 구조 시간에 이거 가서 좀 더 편집한 거를 요새도 최선 교수님 하시나? 최 교수님 잘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잘 배워. 그다음에 그 어셈블리는 우리 또 김철기 교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배우고, 혹시라도 어셈블리가 자기가 조금 더 듣고 싶으면 또 그 김철기 교수님 강의 그 클래스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 한번 듣고 가서 청각하면 많이 새로운 게 아는 만큼 다시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모를 수도 있거든. 그다음에 오늘 또 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상위 대중으로 가자. 엑스트랙션이다, 그치? 엑스트랙션에 대해서 그게 나오지, 비교해? 엑스트랙트가 뭘
왜 필요하니 우선? 자, 애프텍션이라는 게 왜 필요해? 정산쟁이가 애프텍션이 필요한 이유가 뭐니? 없어도 없으면 좋겠는데 자, TV는 뭐 나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네. TV는 이거 얘랑 똑같이 나와? 이게 없으니까 애프텍션은 우리가 왜 필요하니? 애프텍션이 없으면 뭐가 불편해서 만들었니? 그 질문이 인캡슐레이션이 없으면 뭔 문제인데 인캡슐레이션 없으면 잘못 보자 할 텐데 뭐라고? 앱스트랙션이나 인캡슐레이션이나 OOP나 얘들이 왜 필요하니? OOP 배웠다며? 교 숙제 동사 진짜 뭘 배웠어? OOP 왜 필요하대? 유지보수 잘하려고 유지보수 안 하면 되지 유지보수 안 하면 OOP 안 필요하냐? 유지보수는 모자라면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야 모자 안 나면 되지 잘 만들면 그러면 OOP 잘 만들면 OOP 필요 없는 거야? 재사용 안 하면 되지 지금도 계속 사용 되지 못하게 재사용 안 하고 싶으면 OOP 안 필요하냐고 아니야 그게 맞 작게 맞아 크게는 나 내가 원한다 말이야 정말 정말 OOP가 필요한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OOP가 내가 너들 맡았을 때 너는 몇 살이야? 제일 나이 많이 맞으신 몇 살이야? 내가 27살 때 내가 OOP를 배웠거든 OOP가 언제 나왔냐면은 68년에 나왔어 1968년에 응? 내가 6살 때 내가 6살 때 OOP가 나왔단 말이야 영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너들 부모님 세대가 어릴 적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그전에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없었니? 있었어 그리고 그 68년에 OOP가 처음에 나오고 잠자고 있다가 저게 86년에 C++가 나오면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거의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한번 한정적으로 났거든 그러면 그전에 C 갖고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OOP 없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OOP 내지는 없으면 abstraction이 필요 없니? 응? 자니?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아기야 너 누구 알겠니?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야 ROTC하고 4학년 손들어봐 몇 명?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야? 또 여기 있어 확실히 들어 손 다시 너들은 이 앞에 앞에 있는 사람인데 알았지? 너들은 기회가 많이 없어서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 뒷자리에 앉지만 또 앞에 땡겨야 돼 응? 다음 abstraction이라는 거가 OOP의 기본적으로 잘 활용될 뿐이지 abstraction은 OOP가 있기도 이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전산에 전에 질문을 다시 질문은 우리 전산쟁이가 OOP를 어디다 써먹냐 abstraction, data abstraction을 어디에 써먹냐 그 질문이야 그것도 되게 원천적인 질문이야 시간 많이 걸리고 그 비디오에 안 나와 되게 내가 길게 설명했는데 어? 피카소 피카소 그려낸지 아니 그때 내가 못 그렸는데 이제 잘 그릴 수 있어 뭘 났지? 어? 그 비디오에는 내가 이거를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하잖아 어? 그래 그 맥이 피카소 그림을 인용한 거야 놀랍지 아름답잖아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어 한 방에 너무나 그지 이거를 abstraction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abstraction 하면 이렇게 되고 abstraction 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위안이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뻐? 왼쪽, 오른쪽 이 사실주의가 항상 돼 이뻐? 보기 말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쪽에 피터스로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 아니야 이게 더 이뻐 그 주장해서 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했어. 그치? 근데 사람 얼굴은 항상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선사시대 때 알고 있으니까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그렸던 사람을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그린다고 위대한 인간이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에스펙션이야? 이야 기가 막히잖아. 핵심만 딱 뽑아서 수상만 딱 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도 딱 막혀.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를 피카소로 딱 그려내거든. 그치? 아, 엄청나. 근데 여기서 시점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이 뭐니? 핵심이 뭐니? 혼자적이 다 버리고 그치? 혼자적이 다 버리고 뭔가 안내만 딱 뽑아냈다는 느낌이 들지. 그게 abstraction인데 아, 너무너무나 저 복잡하고 저 이게 사실적인 그림 이거 그리려면 아마 한 시간 걸릴 거예요. 그냥? 이거 그리는 데 1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도 사람이 1초짜리 그림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짝대기는 하나 둘 셋 넷 네가 딱 그렸어. 근데 저거 보면 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한 장면뿐 아니라 옆에 있는 장면까지 동시에 두 개 딱 그리라니까. 얼마나 대단해. 저게 뭔 얘기니? 이게 리얼 월드야. 이거는 못 알아먹는구나. WOR 여기 숨어있지? 여기 알자야. RLD 월, 리얼 월드고 이게 abstraction이야. abstraction 월드거든. 수상화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여기 있지. 알맹이는 핵심은 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전산쟁이가 내가 왜 이 얘기를 긴 얘기하냐면 전산쟁이는 하는 일이 뭐니? 그렇지. 리얼 월드에 있는 거를 실세계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컴퓨터 월드로 집어넣는 게 너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하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집어넣는다고. 그치? 예를 들어 봐. 너 저 스타크래프트 하지? 왜 광고나니? 왜 이 뜻을 사물식 밥도 안 먹고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죽기까지 해? 어? 1년에 하나씩 꼭 죽는 것 같아. 밥 안 먹고 게임만 하다가 왜 그렇게 좋아? 이게 리얼월드거든. 그치? 놀라운 얘기 들었다. 나쁜 얘기인데 그 저기 스타크래프트를 한때 이렇게 패싸움 하는 거 있지. PC방을 아예 통째로 밀려서 또 뭐 저것들끼리 성주도 있고 그랬던다며. 어? 그 길드 맞아. 길드끼리 길드를 묶어서 싸움을 하고 저들끼리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웃긴다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안에서 이메이지너리 월드에 사는데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애들 그 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길드에 묶여서 일어나는 그 사람 게이머들은 그 리얼월드랑 헷갈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드 속에 있는 성주가 리얼월드에서도 내장으로 모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저는 리얼월드에 있는 거를 실제 두 나라가 전쟁하는 거를 스타크래프트라는 걸로 추상화를 해서 그 속에 다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추상화된 걸 보고 사람들은 리얼월드를 생각하는 거야. 즉 이 추상화된 걸 보고 이런 리얼 얼굴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학교의 종합정보 시스템에 너들이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그게 학교 등 수강 신청을 하는 실제 행동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나지. 그래서 리얼월드와 수강 신청 그 프로그램을 짜는 abstraction 된 월드를 너희는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게 두 개가 거의 원본이라고 보는 거야. 놀랍게도. 그래서 이 추상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OS의 첫째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 투자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
자기의 리얼월드에 있는 거를 추상화해서 컴퓨터 도메인으로 끌어내는 작업 자체가 추상화야. 그래서 전산적인 추상화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전 단계 이 철학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이 추상화를 어떻게 하니? 이거 하는 방법이 뭐니? 어? 수료증은 어떻게 해? 클래스로 나타나고, 왜 클래스로 나타나? 클래스로 나타나기 이전에 너들이 아는 건 뭐니? 스트럭처지? 이 스트럭처하고 클래스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스트럭처가 왜 있어야 돼? 실제 월드에 있는 거를 컴퓨터 주장으로 내려놓은 게 이게 스트럭처 아니야. 이 스트럭처를 책에는 뭐라고 나와? User Defined Type이라고 그러지? 유저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야. 그게 스트럭처거든. 이 클래스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라는 거가 자료구조고, 자료구조가 학생을 어떻게 나타내? 이 학생이 여기 있잖아. 너들 다 학생인데 학생을 스트럭처로 나타내라 다 할 줄 알지? 스트럭처 학생 어떻게 해? 뭐 나이 그래 이름 학번 뭐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지? 이게 스트럭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추상화된 학생이지. 이 너들 하나하나 학생을 추상화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가 이 그림이랑 똑같지. 그 다음에 너들의 실제 학생이 이 그림이랑 똑같지. 그래서 실제 이 학생이 추상화되면 저는 자료구조로 나타난다는 그 상관관계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해됐네? 이해 안 된 사람 비디오 봐. 다시 저 또 찍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치?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것만 되면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 얘기. 잠깐만. 애프트랙션이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얘기고, 아까 그 우리 그 세무물리어 얘기 이전 지웠던 그 장면은 하드웨어 얘기다. 그치? 그래서 오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굉장히 큰 얘기 누가 좀 했으니까 선생님 잊지 마라. 응? 조교가 그냥 오늘 첫 영향이구나. 우리 강의의 핵심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 그치? 그래서 미도 얘기했지. 버퍼균을 시간 없다고. 그냥 쭉 연결을 해서 하고 그 좀 차라리 그때 찍어내는 게 너들이 더 많이 실수하는 시간이 있어요.